저쪽으로는 천안 터미널 있고요. 이쪽으로는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 옛날 집합주유소 자리예요. 왼쪽으로 가면은 남천안 IC 쪽 방향 나오고 이쪽으로는 아산 방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고요. 오늘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천안 KG 모빌리티 동남드리점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따뜻한 차량 지금 밖에서 한번 보시면요. 토레스 전기차인데 색깔이 좀 바뀐 게 입고가 됐고, 이쪽은 토레스 내연기관인데 블랙팩이에요. 이름하여 토레스 더 블랙 차량이 있네요. 들어가서 한번 정보 제공할게요. 이쪽도 뭐가 바뀌긴 했구나. 좀 이따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보신 차량은 더 블랙입니다. 느낌 자체는 확실히 강하긴 하네요. 타이어 하나로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휠의 블랙과 그리고 캘리퍼의, 오, 이몇 피스지? 어쨌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것 같고요. 뒷면도 한번 볼게요. 뒤에도. 순정 대비 상당히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연료는 휘발유고요. 확실히 강하네요, 느낌이. 자, 소비자분들이 보셔서 이 블랙 요 차량에 대한 느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방으로는 요 차량하고 전기 차량을 비교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더 블랙은 말 그대로 남성미를 좀 많이 살리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느낌이 약간 포스가 더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레스가 생각보다 이 사진빨이 잘 받는 차량이에요. 자, 전면에 안개등 이쪽도 블랙으로 하이그로시의 느낌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그릴도 이렇게 번호판 제외, 약간 견인고리를 의미하는 요 빨간색 표현, 여기를 제한 나머지는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차량은 화이트 컬러지만 만약에 블랙 컬러의 차량이었다면 더 포스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로 오면은, 자, 여기 A 필러도 블랙으로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루프렉도 무광입니다. 무광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선루프 없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좀톡 튀어나왔어요. 이거 좀 독특하죠? 그리고 이쪽도 하이그로시 재질인데 여기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 도어 자체 여기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약간 각진 디자인을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느낌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좀 받게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여기는 블랙이구나, 그죠? 그리고 엔드 디퓨저 번호판, 아니, 범퍼죠. 범퍼 밑에도 이렇게 반사판 제외한 나머지 플래시를 끄면은 이렇게 안 보이죠. 플래시를 켜면 반사되는 거, 지금 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견인고리 같은 거 달면 멋있겠다, 그죠? 대신 휠아치부터 사이드 몰딩 같은 경우는 다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광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토레스. 근데 이 친구는 사이드 스텝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범위가 되고, 지금 제가 도어를 여니까 이렇게 토레스라는 시그니처 로고가 좀 보이면서 이렇게 프로젝션이 라이트를 쏴주는 범위, 바로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죠? 참, 이게 전기에 있었나? 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전기도 있구나. EVX, 요거. 요거 놓칠 뻔했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1열만 있나? 2열은 없나? 2열은 없네. 전기 2열도 있나? 아, 전기도 2열은 없구나. 자,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잘 블랙팩을 표현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가 여러분들 1차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전기랑 얘랑 비교한 거는 다음 시간에 본방에서 깔끔한 화질을 보시면 되고, 오늘 천안 KG 모빌리티 동남대리점에 와서 제가 더 블랙 이 모델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 만큼 스타일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친구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지금 3,495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에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차량은 국내에 없어요. 만약에 현기로 가시게 되면 더 돈을 쓰셔야 돼요. 그런 면모는 느껴집니다. 자, 현재 꺼졌네요. 7km 주행한 차량인데 제가 키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스타트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본방송에서는 이 친구를 터치하는 거를 장갑 낀 조건, 그러니까 장갑은 없지만 직물을 대상으로 터치하는 조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얼마큼 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컷 핸들과 이런 여러 가지 구성이 젊은 분들한테 상당히 쾌적한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이 가격에 이렇게 구성된 차량들이 드물어요. 근데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야심적으로 만들었죠. 그런 면모에서 뭐 디펜더도 그렇고 지바겐도 그렇고 집차도 그렇고 다양하게 모티브를 영향을 얻어갖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잘 됐다고 표현이 돼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생각을 했을 때 토레스를 구입 리스트에 많이 넣으셔갖고 뭐 스포티지를 살 거냐 산타페를 살 거냐 등등 고민하다가 이렇게 오시긴 하더라고요. 여러 다양한 차들 중에서도 그 등급들이 있는데 아마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본 영상 보시고 영상으로만 차를 평가하지 말고 한번 동남대리점 오셔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백미러 굉장히 큽니다. 얘가 등급 대비 큰 사이즈를 제공하고 제 위치에서 김PD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와이드예요. 여기가 기존의 차량보다 한 이만큼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한 2cm 정도가 더 돌출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각지대 많이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자율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운전을 좀 하셔서 반자율에 익숙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이거 어려움 없습니다. 차선 이탈에 대한 것도 핸들도 계속 개입이 들어가서 똘똘하게 잘 잡아주고, 조금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나중에 독창적으로 요거 있잖아요. 로고를 따로 토레스만 가도 나쁘진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인성이 워낙 좋아서 HUD는 굳이 필요 없는데 만약에 HUD가 필요하시면 저희 채널에서 HUD 제가 방송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그런 거 참고해서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동구리 제품 사용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사려고 지금 알리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사실 전기보다는 훨씬 더 큰 느낌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모를 본다면 소비자분들이 토레스에 대한 면모를 내연기관과 차이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시 꺼볼게요. 전자식이죠. 이렇게 눌러서 기하변속 편하게 하시면 되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이라는 것은 모터가 개입이 들어가서 모터를 작동을 시켜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푸는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가격은 비쌉니다. 나머지 범위에서 섬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토 릴레이가 1열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뒤에는 이렇게 계속 눌러서 닫아야 되는 범위가 되겠고, 이렇게 락킹 해제 버튼, 차일드 락 등등, 그리고 여기 이것도 태극기 문양을 표현한 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조금 아쉽긴 한데 서라운드가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역할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느낌이 이제 블랙팩에 들어간 사례가 되겠고, 2열과 3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우레탄보다 한 단계 위인 그 레자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잘했다고 보여지고, 여기 엠보예요. 되게 폭신거립니다. 여기가 이제 무릎 공간이 될 텐데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전동식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도어 손잡이가 조금 이게 좀 작아. 근데 뭐 완벽한 차는 없죠.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자, 얘는 후석 테이블은 없습니다. 전기는 있는데 여기 파우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확인해 보시고요. 닫아보면은 블라인드 또한 있습니다. 블라인드 적용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손잡이 프레쉬 한번 켜볼까요? 손잡이 온통 천장도 블랙, 시트도 블랙, 이런 크롬이라고 되나요? 이런 색깔, 은색 빼고는 나머지는 다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비닐류. 공간적인 범위는 비교적 쾌적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운전석 손잡이는 부재됐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백미러가 화각이 좋아갖고 뒤가 보여요, 정말로. 이 대부분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레스는 백밀러만큼은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고 좀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고 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전벨트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욕심을 내서 캘리퍼처럼 레드로 한번 갔으면은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우리 동호회 분들이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픈을 해보면 유광이에요, 유광. 돌출은 안 돼 있어요. 부드럽게 이어지고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 세트, 러기지, 패드, 매트, 수납 공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레스가 진짜 지금 보셔도 작지 않아요. 심지어는 소렌토랑 비교를 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소렌토 굉장히 큰 거 다 아시죠?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겠고요. 여기 토레스에다 가로바다는 거 있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